자, 우선 개발 한 문제 나온 거 했고요. 자, 473페이지에 개발 방식 유형부터 또한 문제가 또 출제되는 내용을 할 텐데, 자, 우선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면은, 예, 단순 개발,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이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서 우선 단순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입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인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변화가 없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변화가 없다. 권리 불변이 되겠죠. 권리 불변.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또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 2년 전에 또 개념을 또 출제를 또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택지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화가 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우리가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환지 평가를 해야 돼. 환지 평가를 통해서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 동그라미 시험에 요거 매각으로 합니다. 매각으로 출제를 또한번 출제했거든요. 매각이 아니라 뭐다? 재분배한다. 이 환지하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환지하면 좋은 점. 자, 환지하면요, 우리가 토지 매입뱅이 들지 않아요.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 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또 단점은 있겠죠. 자, 우선 그다음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이죠. 자, 여러분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인데, 여러분 환지 방식은 원래의 토지 면적보다 적게 환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고, 자, 매수는 뭐죠? 수용 방식인데,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면 강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뭐가 돼? 소멸돼.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큰 방식은 무슨 방식? 매수 방식. 자, 그리고 이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할때 많이 하는 게또 혼합 또는 혼용 방식. 이것은 환지 방식과 뭐를 혼합을 했죠? 이 매수 방식을 우리가 혼합을 해요. 개발하는 방식. 시험 문제는 여기서 요 특히 이세 가지를 자주 출제를 한다는 거죠. 이세 가지 지침은 잘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영개발 475페이지에 공영개발이 나오죠. 공영개발은 뭐에서? 매수 방식이죠.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공영개발입니다. 예, 그럼 공영 개발은 장점은 어떤 장점? 자, 우선은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에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환수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개발 이익.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환지 방식에 비해서 이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 구획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 비해서 우리는 공공용지를 보다 우리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 자, 그리고 대량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고 계획된 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개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어떻게 돼?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의 갈등을 들수 있어요. 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사업 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지출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또 용지 보상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면은 통화량이 팽창돼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토지 수용당한 사람은 대토를 위해서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집가를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시험에 단점이 우리는 자주 출제해서 작년에 또 단점에서 지문을 또 출제했습니다. 자, 공영 개발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민간 개발 방식이 있어요. 자, 이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은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 방식인데, 자, 이 민간 개발 방식을 보면은 우선 자체 개발 방식이 있죠. 자체 개발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개발하지 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본인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 그러니까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가 조달해?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부담의 위험이 높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은 또 누가 해요? 사업 시행은 또 토지 소유자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 장점. 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죠. 요네 가지가 전부 다 누구야? 토지 소유자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체 개발 방식입니다. 자,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불확실성이 큰 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지주 공동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이 분산된다는 어떻게 돼?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공사비 대물로 변제하겠다. 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태입니다. 자, 공사비 대물 변제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등가 교환 방식을 말하죠. 등가 교환 방식. 자, 등가 교환 방식인데 이 공사비 말 그대로 공사비를 건축물의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인데 이 토지 소유자는 땅만 가지고 있지 뭐. 그런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과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다? 개발업자가 자금을 투입을 하겠죠. 자, 이 개발업자가 이 자금,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공된 이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면적이죠. 자, 이 완공된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일부를
공사비 대물로 변제하는 건데, 문제는 이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가격,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가격과 이 개발업자가 투입한 이 건축 자금 비율에 기초해서 건축 면적을 각각의 뭐에 따라? 각각의 지분에 따라.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이 지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지분에 따라 건축 면적을 나누어 갖는 방식.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인데, 자, 그래서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개발업자가 아니라 이 사업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다. 그리고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상호 배분된다라는 거.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죠? 공사비 대물 변제요. 자, 2년 전에 출제된 또 분양금 공사비 지급표.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했을 때 문제는 건설업체가 분양을 했어요. 그때 분양을 했을 경우에 이 분양대금의 일부를 뭘로 지급하겠다? 공사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형태죠. 공사비 지급형. 요거 건축물 선분양 제도 할때 많이 했는데,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모집형이 있어요. 자, 투자자 모집형은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입니다.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이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다? 투자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가 되고, 이때 토지 소유 주체. 자, 토지 소유 주체와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주체는 누구? 개발, 우리가 사업 시행자. 자,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완공한 이후에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의 수익을 배당해주거나 또는 일정의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발이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 우리가 위탁형이란 게 있죠. 사업 위탁형은 사업, 뭐 수탁 방식이죠. 이 위탁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죠. 자,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이때 토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사업 시행 주체,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착공 및 완공 후의 분양 임대료 모든 전반적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다. 자, 그래서 또 완공된 건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 자,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면 틀려요. 왜냐? 개발업자는 수수료만을 취하고요. 이 건물의 소유권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100%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된 토지 신탁 개발. 신탁도 엄청 많이 내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위탁자라고 해. 자,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 그리고 신탁 회사를 뭐라고 한다? 수 자,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인데, 이때 토지 소유자는 개발 사업에 노하우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토지를 신탁해요. 약정을 맺죠. 20년, 30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을 맺게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신탁하면은 신탁회사는 신탁에 따르는 수익증권을 우리가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줍니다. 문제는 이때 이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서 개발해야 돼. 이전해서 개발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전을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탁회사가 소유 주체야. 자, 신탁회사가 소유 주체라는 것은 이 개발 사업은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 신탁회사의 명의. 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이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사업 수탁형과 다르죠. 진행된다는 중요한 또 특징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해요. 그래서 자금 조달 주체는 또 신탁회사.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도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죠. 사업 시행 주체입니다. 자, 이때 이 수익증권 우리가 소유자에게 신탁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귀속되죠. 보통 수익증권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죠. 자,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신탁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금 조달, 그리고 기술 보안 면에 있어서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컨소시엄 구성 방식.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요, 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법인들 간의 상호 이해 조정이 어렵다. 시간이 걸린 단점이 있고, 따라서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은 뭐다? 단점이 되겠죠. 단점. 자,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여러 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 회사가 되거나 또는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80페이지에 이 민자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항상 순서로 가면 돼. 여러분, 항상 우리가 B, 뭐, T, O, B, O, T, B, T, L, 뭐, B, O, O. 앞에는 다 뭐다? B야, B.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민간 건설 사업자가 민간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개발 사업을 완공한 후, 요거야. 요게 B야. 완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죠? T는 트랜스퍼. 공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에게 요건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그리고 누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개발 사업자가 뭐를 가지고 있어? 아퍼레이팅,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돼?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야. 요거는 뭐죠? 우리는 시설 관리 운영권을 민간 건설 사업자가 가지면서 자본을 회수해서 일정 기간, 약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방식. 순서대로 가면 돼. 요거는 개발한 이후에 트랜스퍼, 작년에 출제했죠?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해서 공공이 니스를 받아서 사용료를 민간에 지불하는 방식. BOO는 민간이 준공한 후에 민간이 소유권과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 BOO, Own Operate죠.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입니다. 작년에도 출제됐는데, 최근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도 출제를 하고 있는 용어인데, 하여튼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2페이지에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도를 우리는 TDR. 개발권 양도제도를 TDR. 자, 양도제도를 TDR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전 지역. 이 보전 지역은 뭐 규제 지역인데, 이 지역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돼요. 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개발 안 돼요. 그러면은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여기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입어요. 근데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또 우발적인 이익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 형평성의 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형평성의 문제를,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해야 되겠다.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줘야겠다. 완화시켜주기 위한 이 제도가 바로 TDR이다. 그럼 어떻게 완화하느냐? 그러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한다? 분리를 해요. 근데 왜 분리하느냐? 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지역에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권은 여기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누구에게? 우리는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우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TDR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개발 지역에서는 우리가 토지 이용 밀도, 뭐 대표적으로 용적률이죠.
자, 토지 이용 밀도의 대표적인 게 용적률인데, 이 토지 이용 밀도 같은 규제, 이 공적 규제를 강화를 해야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이 지역에 또 지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야 또 건물을 고층화 시켜주기 위해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용적률에 뭐를 설정하죠? 상한선을 설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50%다 설정을 하면은 이 상한선 이상 개발을 못해요. 그럼 상한선 이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사 오면 그럼 개발권 수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시장, 이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원하는 개발,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매입을 하면서 손실을 보상해줘요. 그래서 공공이 우발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발권 선매 제도가 있거든요. 개발권을 국가가 미리 매입을 할 때는 국가가 뭐죠? 이 개발권을 매입하는데 돈을 지불해요. 공공이. 또 개발권 허가도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또 국가로 귀속시켜서 또 미래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이때도 개발권 귀속하는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 그래서 요두 제도는요. 국가 공공이 개발권을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단점, 이 공공이 개발권을 매입을 하는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 단점을 보완해서 나타난 제도가 바로 뭐다? TDR. 요거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 사적 주체가 부담을 해요. 자, 그 내용이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초기에는 이 문화재 보호, 유물 보전, 우량농지 확보,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이 제도가 바뀌죠. 뭘로?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지역 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의 하나가 바로 TDR이다. 자, 시험에 가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용어 한번 확인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개괄리죠. 484페이지. 자,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해야 돼요.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지, 우리가 유지, 보전, 계량, 운용의 일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보면은 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 단독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또 대형 건물이 등장을 하죠. 건축 기술의 발전을 해서 대형 건축물이 등장함에 따라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형 건축물이 등장함에 따라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또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 자, 여러분이 부동산 처음 배울 때 복합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복합 개념은 자, 복합 개념은 복합 개념. 자, 이 복합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인데 이 복합 개념에 따라 부동산 관리도 뭐가 된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2년 전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 하면 항상 나오는 용어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게 꼭 나와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쪽에서 많이 묻대요. 이쪽에서 많이 묻대요. 기술적 관리.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이 물리적 형상에서의 유지 관리인데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 흠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주거나 또는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측면의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여기는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기술적 관리가 있죠. 그러면 토지는 뭐죠? 자, 토지는 측량을 통해서 토지 경계를 확정한다든지, 이 철조망을 설치해서 사도를 방지한다든지, 그리고 또 경사지 대책으로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건물은 청소 소독하는 위생관리, 건물의 각종 기기나 기구를 수리, 운전, 보수, 온도, 습도 조절하는 거, 이런 건 설비 관리. 방범, 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보전 관리. 이렇게 네 가지가 건물의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경제적 관리는 우리가 경영 관리라고 하는데 특히 이 수익을 창출하는 어디서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수익을 창출시키는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서 중요한 게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그럼 수익성 부동산은 뭐가 있냐 하면요. 수익성 부동산은 나중에 평가이론 가서 우리 또 배우는 용어잖아요. 수익성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인데, 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수익성 부동산 관리의 중요식이죠. 그래서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수익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뭐 한다?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관리를 얘기하죠. 자, 토지는 어떻게 나지를 활용하느냐? 아파트 건설업체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또는 자재 하치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제공하는 거죠. 건물은 특히 임대용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을 하고 또 인력 배치를 통해서 인력 비용 절감을 해줘. 인력 관리. 인력 관리. 그리고 수입 지출과 관련한 수지 회계 관리가 바로 뭐예요? 건물의 경제적 관리입니다.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행정적 측면의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로서 토지의 법률적 관계로서는 어떤 게 있죠? 권리 관계. 토지의 권리 관계를 확인 조정해 둔다든지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으로서 토지 관리를 할때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불법 점유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하는데 이 전을 대로 지목 변경을 통해서 법률적 이용 가치를 개선한다든지 건물은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에 있어서의 관리, 또 기타 시설물 이용에 대한 관리, 계약 관리, 이런 거죠. 그리고 공법상 규제상에 대한 관리 등, 뭐 이런 것은 다 건물의 법률적 관리인데, 복합 개념적 관리인데, 특히 기술적 관리가 시험 지문에 자주 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86페이지 보시면은,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시험 문제 뭐 단골이죠 뭐. 작년에도 출제를 또 했는데.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자가 관리를 우리는 직접 관리. 작년에요. 직접으로 출제했어요. 또 23회 시험은요, 자치로 출제했어요. 뭐 직영 관리, 뭐다 같은 말입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위탁 관리, 위탁 관리는 직접에 대해서 간접,
또는 외주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 자, 시험 문제는 뭐가 출제하는 거죠? 당연히 장단점에서 정답 지문을 묻죠. 소규모 부동산 같은 것은 소규모 부동산 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입니다. 그럼 자가 관리의 장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입주자에 대한 최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또 자가 관리 요원에 한두 명이 자가 관리 요원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자가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 정신이 높아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지시 및 우리가 주의 통제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고 또 업무 의사 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관리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고 또 우리나라는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려워요.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고 또 업무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자, 대형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위탁 관리죠. 자, 여러분 관리 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부동산 전문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 정신 낮다 단점.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사 이동이 자주 많이 발생하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건 단점. 자,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도기적 관리.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관리 위탁 관리는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거든요. 그런데 혼합 관리는 우리는 과도기적 관리라고 해요. 과도기적 관리. 그래서 과도기에 유용한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가 관리의 장점도 누릴 수 있죠. 지시 및 주의 강한 통제력 발휘할 수 있지만 또 위탁 관리 편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위탁 관리는 어떻게 돼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해요. 그럼 부분 위탁이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부분 위탁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 이거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정답 지문 많이 물었어요. 책임 소재 분명하다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또 위탁 관리 요원과 자가 관리 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양 방식의 단점, 자가 관리, 위탁 관리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건 단점인데 장단점 꼭 우리 확인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488페이지까지 설명했고요. 잠시 쉬고 489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